WCC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에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줄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다 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 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딱 광주 시내를 들어섰는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서 막 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고 어제 잠깐 이렇게 또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그리고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난다. 아멘. 한국이 살아나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멘. 저희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쁘면 막 영이 뛰고 막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아 이 교회구나 아 요 교회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앞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 교구 우리 축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요 우리 성화 있죠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즉 우리 교회 구둥이 저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 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막 봤네 봤네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제가 분명히 천상에 가가지고 보좌 앞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엎드려 있는데 황금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WC 싸우고 부산집회 설교하고 쓰러져가지고 10일 동안 쓰러졌을 때 울리니까 주님이 진짜 오셨어요 보좌 버리고 오신 것 같아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 그 이튿날에 천상에 올라가더라고 그 보좌에 황금 옷을 입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시감에서 제게 황금 옷을 입고 자기가 보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갔네 야, 그런 내용을 목사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시감의 목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책 봤을 때 너무 정확해요 저희들이 광주를 오게 된 계기는 전국을 사실은 다 13개 도시를 다 돌고 광주 5.18을 와서 너무 어두워서 5.18에 그 죽음의 영들이 광주를 덮고 있어가지고 아, 이 광주를 한 번 더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광주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기도 도중에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고 안디오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당에 오니까 우리가 왠지 모르게 얼마나 통곡이 나왔는지 정말로 우리 팀들이 많이 울었었습니다. 여기 임재도 강했지만 목사님 모습이 저 작은 탁자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긍휼함이 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고 WCG 때문에 그 반대 운동한다고 씨름하시는 목사님을 봤을 때 너무 저희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아침에 너무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새벽에. 제 환상에 뭐가 보였냐면요. 이 앞에서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또 이 밑에 바닥에서도 또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가면서도 또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서 유다의 사자의 그 구름을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팀들이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봤고 또 물들이 흘러서 강교 땅으로 덮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우리가 병과 증가를 받고 요단의 그 머리 란절이 파괴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강조에서 불길이 온 열방에 이스라엘까지 정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승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박용호 목사님이 집중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초대교회처럼 되자.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영 목사님은요. 전라도의 상징, 핵심 지역인 광주 땅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큰 교회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애국운동을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난, 공격, 조롱, 엄청난 화살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걸 겪으면서도 자리를 지킨다.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박영호 목사님은요, 통합교단인데 WCC, NCC 반대 운동의 전면에 서셨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WCC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분이 박영호 목사님입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교단에서 1년 정직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었죠. 그 정도 되면 몸살일만 합니다. 눈치 볼만 합니다. 이젠 적동이 타협할만 합니다. 그런데요, 꿈쩍 안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WCC 퇴출을 위해서, NCC 퇴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은요, 예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도요, 예배 생명을 걸고서 예배를 드려요. 확진자가 나왔을 때 미운털이 100이다 보니까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구 하루인데 교회만 2주, 이 광주 안디옥교회는 4주간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교회, 그게 광주 안디옥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설교를 했었고 또 부흥회를 또 한 차례 인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흥회를 또 갔었어요. 그때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경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결국 박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숙소에서 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 겪는 일일 것 같아요. 광주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박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박영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야, 크게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 저기에 베들레헴 저 끝머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를 들고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저런 곳에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뒤져보는 보기 시작했죠. 보기 시작한데 파워파니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삼관왕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거 뭐 주사파 가지고만 싸웠는데, 이분은 또 보니까 막 세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광주에서 저 적진에서 세상에 어떻게 주사파 모아놓고 금식기도 됐다고 그래요. 수천 명 모아놓고 막 금식기도도 몇 분 하고 세 분이나 뭐 했다고. 와, 거기다가 그냥 또 그 주사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도대체가 주자만 끄집어내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 비대면 가지고 또 싸워 그래가지고 막 찍혀가지고 뭐 뉴스 엔조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고발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온갖 것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WCC를 또 싸워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WCC 뭐 부산 백석고까지 이제 쭉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여기 1년 동안 정지 먹고 통합 측이 또 어떤 교단입니까? 거기서 1년 정지 먹고 온갖 그냥 또 핍박을 받고, 이야, 저런 일을 어떻게 견딜까?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저분은 짱돌 세 개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무섭게 들려드리는 분이구나. 삼관왕이다. 근데 제가 박영호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이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오늘까지 왔는데
저 책을 보고 또 간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 교회를 나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와서 당회장 하라는 거예요. 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부교육자라고 할 테니까 당회장으로 오시라고. 난 처음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니까. 내가 물러 앉을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오시라고. 어저께 그 얘기 또 하셨죠? 저 목사님 간증집도 읽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박영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희 단체가 28년 됐습니다. 94년도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 크리찬 뉴스위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를 제가 18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유명인들을 만나봤지만은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중에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다 가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조금 뭐가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마치 우리 교회의 슬로건으로 잡고 대한민국을 다 바꾸고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이 설치고 난리를 지깁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복장한데 청둥이 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